퀴즈. 광복절. 광복절. 지코, 얼른 준비해. 아이, 알았어, 전이. 에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할아버지, 오늘 휴일이라 전이랑 소풍 가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할아버지, 정말 신나겠죠? 뭐야? 예끼 녀석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기나 하는 거냐? 오늘? 오늘은 휴일인데? 얼씨구. 그러게.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아! 광복절! 광복절이다! 그래, 광복절이 무슨 날인 줄 아는 거냐? 아이, 할아버지. 지코와 전이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죠. 그래, 그건 아는구나.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는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본의 횡포가 그렇게 심했어요? 그럼, 아주 끔찍했지. 우리 민족성을 없애려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심지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지. 네? 이름도요? 그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식량도 주지 않았단다. 정말요? 그래, 그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쓸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또는 위험한 탄광에서 일해야 했지. 심지어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단다. 세상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힘들고 슬픈 시기였어. 할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괴롭히고 감시하던 일본이 없어진 거야.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이 날 살려라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도망친 거지. 물론 일본의 엄청난 압박과 고문에도 끄떡 않고 나라를 지키려는 독립투사들의 끝없는 노력 때문이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는 거리마다 뛰어다니며 만세를 불렀단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정말 가슴 벅찬 날이었지. 그랬구나. 그냥 옛날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너희들이 그 험한 세상을 살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구나. 네, 광복이 없었으면 우린 어쩜. 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머, 태극기도 달고 우리도 만세를 외치자. 지코. 태극기가 어딨더라? 맞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지코, 같이 가! 어이구, 녀석들. 친구들, 이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주겠니? 태극기를 드래그 하렴. 잘했다, 친구들. 만세! 대한독립 만세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